예, 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벌써 다섯 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고수에서 고를 맡고 있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제 옆자리에 고수의 절반이죠. 수를 맡고 있는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벌써. 지금 예. 조금 분위기가 올라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슬슬 이제 좀 달아오르고 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또 생존을 걱정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걱정 안 해봤습니다. 아, 벌써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또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나오는 네. 동영상은 막 3만 대를 넘어갔어요. 네.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 동영상은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5만을 기대해볼 수 있고 이제 10만 조회수를 향해서 네. 10만 다음 100만은 금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수는 고재석의 고와 이동수의 수를 조합한 단어이고요. 저희가 다른 방송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녹화로 합니다. 네. 생방송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있는 게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일주일 뒤 아니면 한 열흘 뒤에 나가는 걸 고려해서 질문을 좀 약간 뭐랄까 중장기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고수님들의 인사이트가 잘 드러나요. 그렇죠. 너무 현안에 대해서 계속 떠드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만의 통찰을 들려줄 수 있는 건 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 선정을 아주 심각한 회의 끝에 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제가 댓글들을 쭉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방송은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불러가지고 와서 균형 맞춰서 방송하는데 고수는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한 명만 불러와가지고 한 시간 얘기 듣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한 분을 모셔서 그분의 이제 어떤 인사이트나 이런 걸 좀 심층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다만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패널 구성에 있어서는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스튜디오의 구성이 두 분보다는 그렇죠. 한 분이 최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다시 저희가 좀 골치 아프니까 한 명으로 가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 명에게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지만 저희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신 게스트는 저희가 이제까지 모신 분 중에 가장 젊으세요. 네. 지난주에 모신 분이 가장 그때도 젊었거든요. 그렇죠. 천하람. 예. 예, 1986년생의 천하람 변호사를 모셨는데 오늘은 그보다 두 살 더 연하의 분을 모셨죠. 연하라고 하니까 연상연하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자, 오늘 모신 분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천하람이 86년생이었거든요. 예. 68년생인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저랑 동갑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서 벌써 한 3선쯤 된 줄 알았는데 심지어 생일은 저보다 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 보고 계시면 불만 있으시면 우리 하헌기 부대변인께 직접 전화를 하시고요. 자, 우리 스스로 소개하시기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좀 친분이 있으시죠? 네, 뭐 자주 뵀었습니다. 네. 친분이 있는 애정으로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하헌기 고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8년 저랑 동갑이죠. 대구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국회 보좌진으로 정치에 처음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비서로도 일한 적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19년 헬마우스라는 유튜브를 통해서인데요. 당시에 임경빈 작가, 한윤영 작가, 양승훈 경남대 교수 등 이 쟁쟁한 분들과 함께 우파 유튜브가 장악하고 있던 유튜브 시장에 이 우파 유튜브 저격을 내걸고 활동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소통연구소 소장으로서 중앙일보, 시사인, 머니투데이 등 이 다양한 매체에서 칼럼을 쓰고 있고요. 민주당 패널이지만 또 민주당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이런 인물로서 여러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도 이제 뭐 캐스팅보트나 뭐 이런 책들 통해서 2030, MZ세대 분석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뭐 시사평론가라는 분들 중에 막 젊은 층 분석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아, 저거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정말 정확하고 이 통찰력 있게 청년 세대를 분석하는 분이다라고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앞에서 민망하게 극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면이라 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덕담이. 예. 아니 헬마우스는 어떻게 하다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소개하실 때는 이제 극우 유튜버들을 뭐 가짜뉴스 타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달라요. 그때 제가 시작했을 때는 진보 유튜브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저조했고. 정치 유튜브라고 하면 거의 다 소위 우파 유튜브 생태계였거든요.
네, 우퍼 유튜브 생태계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 신동아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게이트키핑 역할이 돼 있는 대안 언론이면 상관이 없는데 주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안티 백신, 안티 백서라든가 아니면 부정 선거라든가 근데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믿고 확산시키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들을 오프라인 시위 현장에까지 동원해서 뭐 자기들 추산으로는 뭐 100만 명이라면서요. 광화문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오고 뭐 그런 거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 노선이 다르고 그래도 사실관계를 놓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러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 다 뛰어나와가지고 이거 저항해야 된다. 그러다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코로나 피해를 입히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전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 헬마우스 유튜브가 화제를 막 모으고 잘 되던 차에 이제 총선인가 앞두고 네. 그만두셨잖아요. 네. 왜 그만두신 거예요? 잘 이제 장사가 막 되려고 하는 때였는데. 그러니까 장사가 되려고 하는 때라서 그만뒀죠. 초심 잃을까 봐.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방금 거짓말 얘기를 한 게 그걸 그 당시에 계속했으면 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때 시작했을 때는 실제로 뭐 실명 말씀드리면 나경원 원내대표라든가 황교안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보수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을 때였어요. 현실 정치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이럴 때였는데 제가 그만둘 무렵에는 당대표가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이 구구 유튜버들이랑 선 긋는다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명분상 뭐 유튜버들이 다 자기들은 명분을 얘기하잖아요. 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뭐 사회 이러잖아요. 저러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이거 어쨌든 사회적 자정작용을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 실질적으로 청소가 끝난 상황에서 그걸 장사하려고 들면 쓰레기통 뒤져서 바퀴벌레 끄집어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가짜뉴스를 제가 발굴해서 내가 청소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만할 때 안 됐나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연스럽게 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절 얘기를 하셔서 이제 측면이 바뀌셨잖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이젠 공동대표가 아니겠죠? 우리 이낙연 전 총리께서 나가셨어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얘기 그리고 플러스로 제3지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워낙 또 이제 청년세대 그 뭐 2030 세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두 정당이 생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정당이다. 하구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심지어는 그 이준석 대표가 운영하는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나가서 이거 왜 합치려고 하냐 오판하는 걸 텐데 네, 이랬거든요. 방송 나가서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대다수의 평론가들이 뭐 합쳐야지 가능성이 있다 이러더라고. 난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평론가들이 치어리더도 아니고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합치려고 하는 명분 중에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합쳐야지 지역구에서 승산이 있다. 이 정치공학적인 것. 두 번째로 내세우는 명분이 뭐냐면 양당이 대화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정당 안에서 그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금태섭 의원 류가 하는 얘기죠. 근데 두 가지 다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류는 기계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합친다고 해가지고 유권자들도 합쳐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민주진영에 대한 투표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민주정당을 원하는 거지 적당히 다 짬뽕해가지고 손잡고 가라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대연정, 연합 이런 거 얘기 꺼냈던 사람들은 다 날아갔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심지어 지지층이 돌아섰잖아요.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대선 경선 나와가지고 분위기 좋게 올라가다가 대연정 얘기 꺼냈다가 날아가 버리고 다 똑같아요.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합쳐버리면 지지층이 돌아서거든요.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 명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른 노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한번 이뤄내보자라는 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너랑 나랑 지향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는 다른 노선끼리 합의를 해서 공공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협상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는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당은 뭐냐면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끼리 그 지향으로 가는 길에 노선을 통일하는 것, 이념 결사체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하는 일을 정당에서 하겠다고 짬뽕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며칠 만에 할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노선을 가진 이준석과 절대 그러서는 안 된다는 류호정 금태섭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노선 합의가 일주일 만에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대중들은 본능적으로 안다고요. 저거 선거 때문에 야합하는 거라고. 깨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봤는데 깨지더라고요. 근데 아직 금태섭, 류호정 두 분은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완전히 이 내홍이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한번 죽다 살아난 상황이고 찍어 눌러놓은 상황인 거지. 나중에 류호정 의원 공천 줄 때쯤 되면은 줘야 하는 상황이 좀 되면은 다시 정리가 필요해요. 류호정 의원이 정리하든 이준석 대표가 정리하든 뭔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거나 생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불안하게 가서는 지금도 지지층들이 류호정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좀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은데요. 그 룰대로 가면 그분들이 합의한 대로 가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개방형 경쟁 명부제로 한다면서요. 그랬을 때는 어차피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라든가 할 테고 상당수의 이질적인 지지 세력은 나갔어요. 미래 새로운 미래인가요? 그렇게 나가버렸고 금태섭 뭐 최고위원이랑 류호정 의원은 죄송하지만은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에서 그분들이 뭐 영향력을 끼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 천하람 변호사가 전업원 이제 화에 출연해가지고 한 얘기도 그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갖고 있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개방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주도할 수 있다. 그럼요. 이건데 이제 전 그 판단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과해서 이 판단 미스를 일으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당원도 많고 하니까는 당을 주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합쳐보니까는 일단 그 지지층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나갔고 또 주도할 줄 알았는데 처음 분위기는 또 그게 아니었잖아요. 특정 유권자가 정당을 지지하는 거는 그 정당과 유권자 간의 가치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건데 야 협상 유리하게 하고 이런 거는 정치인들끼리 그냥 너희끼리 선거 전술 짠 거지 나는 그거 뭐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당이 어디로 갈 건지가 궁금한 건데 여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화가 나서 이탈하는 거죠. 그 이탈 정도가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커가지고 당황한 게 한 일주일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도. 동공 막 지진하던 같이 방송도 했거든요. 새파랗게 질려있더만. 근데 이준석 대표도 좀 잃은 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과정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뭐 독단적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결렬되면서 이준석의 정치력에 대한 의심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독단적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던 평가였고 캐릭터성이었죠. 독단적이지만 뭐 이준석이 저런 캐릭터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것도 좋아했죠. 근데 실제로 그게 지지층 입장에서는 흐린 눈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 이준석이 이렇게 결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준석은 뭐 미래를 생각하고 뭐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평가했을 거잖아요. 지지층은. 근데 이 일련의 통합 과정을 보면은 뭐야 쟤도 그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 이익 우선이네가 되니까 윤석 대표가 흩뿌려왔던 것들이 한 방에 다 돌아온 거예요. 뭐 커피 안 돌린 거, 주머니 손 넣은 거, 뭐 인사도 쟤는 안 한다더라. 이렇게 한 방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지도자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함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미래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다라는 지지층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소위 그러잖아요. 모든 진영에서 뭐 머리가 깨졌다고 하잖아요. 그 핵심 지지층 보고 다른 뭐 진영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고 종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핵심 가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계람들이 있어도 그냥 다 못 본 척하고 억지 방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가열차게 뭐라고 해요. 이를테면 이낙연 대표 한때 지지율이 40%였는데 그 뭐 박근혜 대통령 사면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지율이 높기 시작하니까 그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하잖아요. 똑같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일시적으로 멈춰놨을 뿐이지 돌파해야 될 게 꽤 많을 건데 어제 그제 보니 관훈토론에서 인사하는 모습 보이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오만한 점 뭐 사과드린다, 성찰하기. 저는 그런 단어들이 이준석 대표의 사전 혹은 렉시콘에 있는지도 몰랐어. 오만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나 보네 라고 발견했는데 그거 보고 지지층들이 아 사람 말을 듣긴 듣나 보네 라고 해서 좀
완화되고 있는 과정일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 박으면 또 용서해 주는 것도 빠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들은 그렇게 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데 과연 지금 최근에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본 이제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합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엔 좀 의구심을 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미국 같은 나라랑 또 이제 공산권 국가들 간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을 꾸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래와 어떻게 보면 모종의 계약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상황이 바뀌니까 아 이거 지금 선거 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할게 이래가지고 최고위원회 표결로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제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원외 인사들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정부 때 뭔가 역할을 했었나요? 비대위원 이후에 안 했죠. 당무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야당 최고위원 뭐 했을 건데 대표하고 예, 보통 여당에서 공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도 정리가 쉬워요. 저 이 얘기를 저도 여당 했었으니까 풀어드리면 사무총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정리할 때 설득을 합니다. 내려줄 자리들이 많으니까 청문회 없지만은 되게 센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둘 수 있는 여러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공천 안 받는다고 해서 이탈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갈 거라는 게 첫 번째 오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당은.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실상 선거 때 지금 바쁘니까 내가 전결권을 갖고 좀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게 좋은 명분이죠. 근데 우리 당으로 치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워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 워딩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해체될 때 나왔습니다. 너무 메모드 선대위로 구성해놓고 다 신중하게 움직이고 굼뜨고 하는데 아 이거 안 된다. 이제 이런 민주당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내가 만들겠다. 해체하고 난 뒤에 자기가 지자체장 할 때 보였던 그 신속성 이런 선대위로 바꿔보겠다라는 명분으로 선거 바쁘니까 나왔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한 것도. 지도력이라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표결을 통해서 결정됐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려면 양당이 보였던 패권주의라든가 뭐 다수결로 빨리 처리한다기보다는 며칠 더 걸리더라도 사실상 명분을 얻어내고 여론의 힘을 좀 더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밖에서 충분히 이입을 안 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입을 안 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양당이랑 똑같네라고 볼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발하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10% 20% 넘어간다. 그러면 오죠. 그러면 그릇이 되니까. 근데 3%다 4%다 절대로 안 와요. 그러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굳이 이 당의 당적 달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준석 대표 제가 개혁신당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앞에 놓여있는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 나온 그 고수분 중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가장 가열차게 비평을 해주고 계셔서 참고로 전 이 얘기를 이준석 대표 앞에서도 한 번 그러니까요 방송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석에서도 우연히 마주치면 합니다. 이건 좀 가까우신가요? 가깝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사회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르지 내가 뭐 이준석이랑 원수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 해코지하려고 제가 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없어요. 뭐 그 제가 사실 그 전에도 이준석 대표더러 불출마해야 된다 이거는 본인이 신당이 성공하려면이라고 하니까 그 지지층에서는 저한테 막 뭐 쟤는 이준석을 너무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 얘기를 앞에서 그냥 해요. 왜냐면 제 논리는 그거예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럼 지도자 하려면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서사가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이준석 대표라고 하면서 다들 뭘 떠올리나요? 그 강력한 전투력. 그래서 그 전투력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 개인이 이겨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몇 가지의 계기가 있었지만 가처분 신청 국면으로 예를 들면 1차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저는 2차에서는 후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당을 해코지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지금 당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한번 맡겨본 거지
내가 뭐 내가 개인이 억지로 추격해서 이기기 위해 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물러나버리면 당원들이 봤을 때도 아 그래 쟤는 억울할 수도 있지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추격해서 2차에서 져버리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누적돼 있었어요.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천하용인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가 나갔던 전당대회랑 다르거든요. 자기가 나간 전당대회에서는 전통적 지지층이랑 싸우려고 들지 않았어요.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내가 20, 30대들 새로운 지지층 데려올 테니 손을 잡아서 세대 포이론으로 대선 한번 이겨봅시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 지지층이랑 동맹 맺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천하용인이 나갔던 전당대회에서는 전통적 지지층이랑 싸웠잖아요. 우리가 밀고 들어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서사를 쌓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뭐 양두구역 한다는 이유로 뭐 나는 몰랐는데 개고기 팔았으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못 간다 이런 이유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양두구역 제일 앞장섰던 게 이준석 대표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불출마를 하는데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좀 뽑아주십시오. 저는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만 돕겠습니다. 그럼 서사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장기적으로 모양이 좋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불출마 선언하라 그랬다고 그 지지층이 뭐 난리를 치는데 그게 이준석한테 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던 거다 이런 거죠.